나만 자꾸 동작이 틀릴까?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동작이 어려워서 그런 건데. 다빈이, 네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다빈이, 네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세미는 원래 춤을 잘 췄으니까. 너희들은 내가 춤을 그냥 잘 춘다고만 생각하지? 나도 춤을 잘 추기 위해서 늘 연습하고 최선을 다한단 말이야. 세미도 늘 연습한다고? 그래, 이 동작 하나만 어떻게든 성공해서 모두에게 보여주는 거야. 여긴 어디지? 어? 주주? 다빈아, 날 따라해봐. 작은 구슬, 구슬 안에는 아름다운 얼음 공주 슬픈 잠을 자고 있었어. 이제 구슬을 깨뜨릴 시간. 두근두근 마음의 소리를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아, 꿈이었네. 그렇지만 이제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주주가 꿈에서 가르쳐준 건 나와 주주만의 시크릿. 다빈아, 엄마. 다빈아, 시크릿 주주 카페가 있는데 한번 가볼래? 와, 정말요? 그럼 엄마, 쌤이랑 고은이도 같이 가도 돼요? 그럼, 쌤이 고은이 엄마한테 벌써 전화 놨는가? 엄마 고마워요. 우와! 여기 완전 크다. 여기 주주 무대도 있어. 그럼 우리 여기서 동영상을 찍어 보내볼까? 그거 좋은 생각이야. 근데 우린 핸드폰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살짝 가지고 왔지. 다빈이가 지난번 유치원 재롱잔치 때 동작을 잃어버려서 무대에서 실수를 했는데 한동안 얼마나 힘들어했다고. 아, 다빈이 많이 힘들고 놀랬겠다. 그러니까. 아, 그런데 이번에 또 댄스 동영상 무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마음이 다빈이가 힘든 일이 있었구나. 그래도 아참. 다빈이도 극복할 기회가 필요하진 않을까? 언젠간 그래야겠지만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 그런데 내 핸드폰 어딨지? 잘 찾아봐. 나가 차에 뒀나? 치링 치링 치리링 뻥뻥뻥 둥둥둥둥 리듬을 들려줘요. Hey girl, 봄이 오는 소리가 들려. 뻥뻥뻥. 다빈아, 오늘 진짜 잘하는데? 매번 틀리던 동작도 안 틀리고 어떻게 한 거야? 세미가 그랬잖아. 정말 최선을 다한 게 맞냐고. 그래서 밤새 연습했어. 대단해 다빈이. 이 정도면 우리도 시크릿 주주 파티에 초대받을 수 있겠지? 그럼 당연하지. 자, 이제 찍어보자. 응. 핸드폰을 어디다 두지? 아저씨! 듣고 또 듣고 싶은 봄의 노래가 꽃이 피고
이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지? 응, 그럴 것 같아. 보내진 건가? 내가 다시 해볼게. 동영상이 삭제되었습니다. 어떡해, 우리 이제 파티 못 가는 거야? 미안해. 괜찮아, 우리는 파티에 가려고 연습한 게 아니잖아. 우리 셋이 재미있는 시간을 보낸 거라고 생각해.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럼. 지링 지링 지르링.